오보 대통령 탄핵은 북한과 좌빨 세력의 눈이었다. 2. 결론, 촛불 민심은 민의가 아니었다. 2017년 1월 5일 제2차 변론 당시 서석구 변호사는 추가 진술을 했다. 이날 그는 장황하게 이번 탄핵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서 변호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한다. 국회에서 탄핵 증거로 신문기사와 방송보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정의의 궤변자, 진리의 궤변자 시대의 선각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명령에 대해서 남조선 인민들이 횃불을 들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남조선 언론과 북한 노동신문회에 동조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의 언론이 11년 연속 유엔이 인권 탄압에 대한 북한 인권 결의를 하고 인권 개선 촉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언론에 의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언론 기사를 탄핵 사유의 증거로 결정한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촛불의 민심이 국민의 민이다라고 탄핵소추에서 누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입니다. 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주도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입니다. 아직 대통령이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대통령을 사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6.25 전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이석기,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의 동조에서 통신, 유류, 가스, 철도, 기관시설을 파괴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내란 선동을 했던 이석기, 그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박근혜 정권의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또한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노래 작사 작곡자는 윤민석입니다. 윤민석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들어서 4번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촛불민심에서 김일성 찬양 노래를 지은 윤민석이 만든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가 불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만 봐도 부서 없이 꺼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나는 코웃음 치면서 이 발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들어보면 서 변호사의 이 발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얼마나 답답한 마음에 연설이라도 하듯 변론했을까. 당시 언론들은 서 변호사가 촛불의 민심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라고 했다 면서 비난 기사를 올렸다. 당시 변론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은 다들 고지곳대로 믿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서 변호사는 촛불 집회의 민심을 주사파들이 조작, 왜곡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왜곡된 진실에 호도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으며 이는 사실 북한과 밀접하게 연계된 민주노총과 조사파들이 탄핵 전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깨달아야 한다는 경고였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변호사는 이 변론을 시작으로 전형적인 틀딱 변호인, 거짓을 일삼는 변호인으로 낙인 찍혔다. 그런데 정말 그의 발언은 거짓이었을까? 장황하고 두서없이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사실이었다. 2016년 11월 26일 북한 노동신문은 최서원 사태를 보도하는 남한 언론들에 대해서 정의의 붓대, 양심의 마이크로 불의를 탐해하고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선각자, 공정한 여론의 주동자가 되어야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정의와 진리를 지켜낼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얼마나 코믹이란 말인가. 북한괴뢰 정부는 김일성 일가나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주민들을 모두 총살하거나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에 넣고 죽음에 가까운 노동을 시킨다. 북한에서 인권은 없다. 그들에게 정의란 김정은 패거리가 옳다고 선전하는 것들 뿐이며 양심이란 김정은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런 북한 양아치에 수괴, 김일성을 희대의 영웅처럼 떠받드는 자들이 바로 주사파다. 이석기와 윤민석은 바로 그 주사파들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그런 자들이 촛불 집회를 이끌고 자신들이 정의인 양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다. 처음부터 이 싸움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전쟁이었던 것이다.
사실 박근혜 탄핵의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흔히 언론이나 좌파, 작전 세력들이 주장하는 세월호가 시작이 아니라 정유래도 최서원은 더더욱 아니다. 북한과 주사파, 다시 말해 좌빨들의 공작이 진짜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